자, 통일부 장관. 예. 이 골든타임 8시간 동안 통일부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제가. 자, 기다리세요. 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국회 정기에 북한군이 자행한 반일률적인 행위에 대하여 관계 부처로부터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이후에 관계 장관 회의가 소집이 되었고 그 직후에 유엔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녹화해놨으니까 그냥 내보냈다. 이 얘기가 됩니까? 정상의 연설 순서는 매우 바꾸기 어렵습니다. 내용을 고치든지 순서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이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23일 날 새벽 1시 혹시 청와대에 있지 않았습니까? 장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때 같이 배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과거에 보면. 예, 아니고 이건 화상으로 이미 전달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또 마침 그 전날 75주년 기념 행사 그것도 화상이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이번에 취한 조치를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무슨 조치였죠? 그다음에 친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못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점에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통일부는 좋겠습니다. 모른다는 말씀이죠. 대통령이 그냥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네.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모른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네.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22일 살해되는 사실을 인지할 때까지 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8시간은 저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8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우리 군이 좀 더 기민하게 대응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민간인이 저렇게 처참하게 천인 동도한 북한의 만행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도 골든타임 8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구해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송호님 어서 진행 바랍니다. 뭐 골든타임 중요한 순간에 자꾸 골든타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말로 정쟁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것이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7시간 동안 진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을 갖다 그렇게 많이 수장시켰던 그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그런 꼴이 아닌가. 자신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을 것 같다는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는 하늘 땅 별 땅 차이예요.